네, 우리 그 초심님께서 네. 정말 국민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투쟁해 주시고 싸워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듀얼백 수수 관련해서 또 많은 이런 투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요.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은 이번 디올백 수수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다. 그래서 대통령이 부인이 디올백을 수수한 것을 알아서 시점에는 대통령의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그걸 신고하거나 반항하지 않은 거 그거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단지 김건희의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저도 원내에 들어가서 싸울 거고요. 조심님이랑 우리 서울에서 선호하시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상세한 자료도 따로 또 보내드릴게요. 검토해주세요. 네, 저기가 찍어있네. 왜 다쳤어, 왜? 이재명 화이팅!